68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이고요. 매수가가 4만 900원에 비중 40%. 보유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회복을 못합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5G 통신 장비주로서 이 통신 장비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였었고 또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다만 작년 말부터에서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생기면서 통신 장비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종가는 3만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넘게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통신 장비주들 좀 상승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뭐 전체적인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실적입니다.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솔리드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그래도 호전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수급들이 조금 뭉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이제 기지국 장비를 많이 설비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3사 통신사들이 투자를 대거 이제 미루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5G에 대한 좀 재미가 좀 다소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좀 전개가 됐었는데요. 자, 지금 그 중에서도 통신 장비를 만드는 곳에서도 지금 스몰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전망이 좀 좋습니다. 그래도 다른 5G 종목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스몰셀을 이제 미국과 일본 쪽에서 이제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인도 만들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수출 쪽을 포커스를 좀 잡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실적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실적 보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1,300억 정도에 영업이 141억으로 지금 거의 한 4개년 동안 거의 비슷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 캐나다, 미국, 중국에서 각종 지금 투자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5G 기지국을 설비 투자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노와이어리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돌파를 하는 것이 중점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도 보게 되시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40억으로 대거 좋아지는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지금 증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차트를 또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보시니까 4만 원 조금 넘으시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주봉으로 봐야겠죠, 이러면. 자,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상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물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3사가 기지국 투자를 활성화 못 시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특혜를 못 누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비중 40%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지금 기존 물량을 홀딩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3만 원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4만 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비중 40% 정도를 4만 원 정도 매수가 정도 올라왔을 때 절반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 정리하셔서 비중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들고 갈만합니다. 20%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내다보시고 목표가 한 4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거든요. 4만 5천 원, 5만 원 이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목표 주가를 4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 잡은 거는 최소 통신 장비주 PER 20배 정도를 부여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매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부근에서는 절반 청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그래도 4만 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 그대로만 보유를 해보시고요.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4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